많은 미우들이 막 저보고 언니 피부 너무 좋아졌다고 도대체 무슨 피부과 시술을 받으시고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고 그런 걸 많이 요청을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피부가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여러분께 피부 좋아지는 노하우를 공유를 할 겁니다. 안녕 미우들, 재미포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피부 관리하는 법을 공유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DM이나 유튜브 댓글들로 통해서 많은 미우들이 막 저보고 언니 피부 너무 좋아졌다고 도대체 무슨 피부과 시술을 받으시고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고 그런 걸 많이 요청을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근데 정말 실제로 제가 한 1-2년 전과 비교하면 피부가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1년 반 전 영상만 봐도 제 피부 컨디션이 그냥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가끔 이제 마법의 기간 때, 생리 기간 때 요 나비존 쪽이나 턱 부분이 특정 기간에 확 뒤집어지는 거 빼고는 피부 컨디션을 그래도 굉장히 좋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정말 피부 컨디션이 확 좋아지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피부과 시술, 뭐 피부과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유가 저보고 피부과 시술을 추천해달라고 막 할 땐 정말 답할 게 없었거든요. 왜냐면 피부과 시술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활 습관이라든지 좀 먹는 거 그리고 쓰는 화장품들을 다 꾸준히 정말 바꿔오면서 피부가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왔던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방법들을 좀 몇 가지 추려서 여러분께 피부 좋아지는 노하우를 공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요 광고 제품이 껴있는데요. 이 제품이 성남 피부 진정 효과뿐만 아니라 민감 피부 개선 그리고 탄력 효과까지 3콤보로 관리해줄 수 있는 아주 순하고 좋은 제품이라서 제품력 보장하고 가지고 온 제품이니까 믿고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파트 1, 파트 2로 나눠서 제 피부 좋아지는 노하우를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파트 1은 제 생활습관 노하우부터 전수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본인에게 맞는 피부 스킨케어를 찾기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가장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스킨케어 고를 때 먼저 제일 성분부터 보거든요. 이것도 정말 당연한 이야기겠죠. 민감성 트러블성 피부를 개선해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성초나 티트리 그리고 시카 뭐 마데카소사이드 아시죠? 병풀 성분 그런 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런 성분들은 정말 본인 피부에게 안 맞으면 오히려 피부가 확 뒤집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중에서도 시카 성분 가장 저에게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시카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 스킨케어들을 여러 가지 사용을 해왔었어요. 1-2년 전에 그 피부 암흑기 시절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피부가 가끔 뒤집어지는 때에도 꼭 시카 제품을 평소 사용하고 있는 스킨케어에 꼭 이렇게 대체를 해서 넣어가지고 주기적으로 짧고 굵게 피부 관리를 해주거든요. 시카 성분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요. 이렇게 좀 피부 개선을 해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기능성 제품들은 피부가 내성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잘 맞던 스킨케어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효과가 없어지면 그때 빠르게 스킨케어 라인을 과감하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효과를 확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 효과 없는 거 계속 붙잡고 있어봤자 피부가 이미 내성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냥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스킨케어 제품 같은 경우에 많이 정말 주기적으로 바꿔주고 예전에 사용한 거를 다시 찾아서 한참 후에 다시 사용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전성분 EWG 그린 등급 받은 제품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요즘은 좀 이렇게 확인하기가 쉽잖아요. 대표적으로 화해 어플이 있죠? 화해 어플 같은 경우에나 뭐 어디에서나 화장품 성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확인하기가 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그런 성분 부분들은 꼭 보고 가셔야 돼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여드름 제품 이게 효과적이었다 막 이래도 내가 성분을 보았을 때 나랑 안 맞는 성분이 껴있거나 아니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꼭 껴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이 사람한테는 괜찮았지만 이게 내가 썼을 때는 되게 큰일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6종 그런 알레르기 성분이 없는 제품을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EWG 그린 등급 그게 딱 좋아요. 그 성분 그냥 인정을 받았다면 그냥 화해 보지도 않고 구매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편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드는지라 제가 또 탄력 제품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 여드름 관리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제 피부 관리, 피부과 안 가도 화장품 꾸준히 사용하면서 피부가 좋아져야 되니까 제 피부 관리에 꼭 필요한 그런 주제인데요. 제가 탄력, 영양 관련된 기능성 스킨케어 제품
제품들을 요즘은 꼭 찾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공감하시다시피 탄력 제품들은 약간 저같이 피부 예민러들에게는 안 맞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 제품이 너무 좀 리치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기도 할 때도 있고 되게 고르기가 까다롭더라고요. 그런데 K-뷰티가 또 나날이 발전을 해가지고 저 같은 민감성 예민러 피부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탄력 기능성 제품이 또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제품들을 찾아서 제 스킨케어 루틴에 이렇게 딱 껴주면 꾸준히 사용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피부 결도 좀 개선이 되는 게 제 눈에 보이고 피부 속도 이렇게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제 몸소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오늘 소개할 이 더마픽스의 시카 콜라겐 라인 요 제품들이 딱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피부 고민도 해결해줄 수 있으면서 피부 진정해주고 게다가 탄력까지 챙겨주는 그런 똑똑한 제품이에요. 이름이 시카 콜라겐이잖아요. 저는 또 병풀 성분에 이렇게 콜라겐 탄력에 좋다는 콜라겐 성분이 이렇게 더해져서 나온 제품은 또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며 광고 테스트 진행을 했는데 제품이 너무 순하지만 정말 제가 피부 속부터 편안해지는 걸 느껴가지고 영상에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더마픽스라는 브랜드가 콜라겐만 전문으로 연구하고 있는 브랜드래요, 여러분. 코스맥스라고 그 대표 화장품 제조업체 있거든요. 그 코스맥스에서 우리나라 대부분 화장품들 거의 80%가 거기서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코스맥스 제조업체에서 콜라겐을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이 더마픽스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탄력에 진심인 브랜드인 만큼 피부에 콜라겐이 아주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또 여기 안에 짱짱한 콜라겐들을 아주 그냥 조그만 콜라겐들을 입자리 쪼개서 넣어놨더라고요. 보통 콜라겐 막 피부에 흡수 안 되니까 소용없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 아주 쏙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입자더라고요. 크기가 9억 9,700만 분의 1이었나?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스킨케어 고를 때요, 여러분. 스킨케어가 어떤 임상실험 효과가 있는지 이거를 또 봐야 되거든요. 상세 페이지나 홈페이지 이렇게 자신있게 걸어놔요. 그런 임상실험을 끝냈다 이런 것들을 브랜드들이 이렇게 자랑을 하려고 막 걸어놓는데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참고가 됩니다. 아 이게 효과가 있는지 진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얼굴에 직접 테스트할 순 없고 이미 임상실험이 되어 있으면 그거 이렇게 걸어놨으니까 그걸 꼭 확인하고 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임상실험 그런 것도 보거든요. 이 더마픽스 시카콜라겐 라인들도 임상실험을 뭐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실험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믿음이 갔지 뭡니까?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 스킨케어를 고르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는 샤워기 필터 쓰기인데 샤워기 필터가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직접 써봐서 느낀 건데요. 샤워기 필터들이요. 그냥 샤워기에 끼고 사용을 하면 얘네가 알아서 물을 이렇게 걸러가지고 깨끗한 물을 내보내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수가 굉장히 깨끗한 건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정수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긴 하나 와 제가 이거 샤워기 필터들을 써보고 알았어요. 진짜 쓰면 한 달 안에 그냥 필터가 까매져요. 그만큼 내 몸에 직접 닿고 얼굴에 닿는 물들이 굉장히 더럽다는 뜻이거든요. 먼지가 많고 더럽다는 거예요. 정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계속 그 물들로 샤워하고 세수하고 이빨 닦으면 피부에 트러블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이 필터를 쓰기 시작한 이후에는 정말 꾸준히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교체를 하고 있어요. 못해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깨끗한 물로 샤워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베개에 자기 전에 깨끗한 수건을 깔기. 수건 까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 여러분들 K신문 기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험 있잖아요. 핸드폰이 변기보다 더럽더라. 여러분들이 쓰는 칫솔이 변기보다 더럽더라. 근데 정말 베개, 여러분들이 항상 사용하고 얼굴을 부비고 자는 그 베개가 진짜 세균이 많대요. 여러분들의 각질이 이렇게 자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침이 떨어지고 막 진드기들이 있고 이러면서 되게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베개를 평생 하루 어떻게 매일매일 제 머리도 3일에 한 번 못 감는데 어떻게 베개를 맨날 빨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깨끗한 수건을 좀 이렇게 깔아서 자주셔야 돼요. 저는 그걸로 도움을 솔직히 많이 받거든요. 이상하게 여기 그렇게 생활 습관을 들이고 나서 요 뺨 쪽에 나는 트러블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기입니다.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찍으면서 가끔 그냥 이렇게 툭 날리고 지나간 멘트이긴 한데 지성 피부분들이 보통 하시는 실수가 대표적인 게 그냥 내 유분을 다 얼굴에서 걷어내버려야겠다. 멸종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름이 폭발돼서 여드름이 생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유수분 밸런스가 망가져서 피부가 건조함을 계속 느껴서 유분감을 내보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는 계속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망가지다 보면 유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유분까지 지워내면 그냥 유분은 두 배로 늘어나고 세 배로 늘어나고
늘어나고 이러겠죠? 피부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좀 해결을 해주셔야지 피부 고민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지성분들도 어느 정도의 유분감이 느껴지는 스킨케어를 한번 좀 사용을 해주셔야지 피부가 유분으로 인해서 아 유분이 들어왔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유분을 발명하지 않아도 괜찮겠다 아 편안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저도 그런 얘기를 피부과에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창 여드름 났을 때 시카오일, 병풀 오일 같은 거를 사용하는 수분크림에 섞어서 사용하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끼면 수분 충전을 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약간 히알루론산 같은 성분들로 그리고 무리한 각질 제거는 오히려 독입니다 뭐 진짜 독이에요 오히려 막 피부를 벗겨내려고 해버리면 여드름이 났다고 피부를 그냥 박피하다시피 본인이 그냥 벗겨버리겠다 해서 각질 제거를 그냥 막 문대잖아요 맨날 그럼 피부는 상하고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 스크래치들이 나기 시작하면서 망가지고 피부 안 좋은 길로 가는 지름길을 타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물리적인 방법이든지 화학적인 방법이든지 각질 제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화학적인 각질 제거를 저는 추천을 하는데 아하바하, 파하라하 이렇게 네 가지 성분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사실 아하바하가 원래 있었던 각질 제거 화학 성분이에요 근데 이게 엄청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이 된 게 파하라하 성분이에요 파하라하는 아하바하보다 좀 더 순한 성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바하도 잘 맞으시는 분들은 되게 잘 맞아요 무리하게 막 맨날 각질 제거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양제 챙겨 먹게요 영양제는 제가 이거를 왜 갑자기 뭐 약팔이도 아니고 약쟁이도 아니고 왜 추천을 하세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어느 블로그 글에서 어느 날에 판토텐산이라는 성분이 신진대사에도 그 되게 중요하고 피부 여드름을 안 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글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토텐산이 있는 약이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잘 찾아보다가 유산균에 많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종합비타민에 이렇게 껴서 팔거나 하더라고요 아니면 비타민 B 약제품에 이렇게 넣어져 있더라고요 그 성분이 그래서 제가 비타민 B랑 유산균을 많이 챙겨 먹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피부 트러블이 많이 줄어드는 걸 제가 느꼈어요 진짜 이거는 효과가 확실해요 그냥 스킨케어를 떠나서 약을 챙겨 먹고서 뭔가 근본적인 내 몸 안에서부터 이렇게 피부 트러블이 막아지는 느낌 그리고 폴리넨 이노시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도 다낭성 증후군을 앓고 계신 여성분들에게 효과적인 영양제일 수 있다고 제가 들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피부 호르몬이 깨져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나타나는 트러블들이 잠재워진다라는 글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파트 1 생활습관 노하우는 다 전달을 해드린 것 같고요 바로 다음으로 제가 자기 전 피부관리 급할 때 진정 루틴을 보여드릴게요 그걸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자기 전 피부 관리를 보여드릴 건데 사실 지금 낮이에요 대낮이거든요 근데 제가 밤에는 좀 촬영이 어려워서 낮에 이렇게 제가 어떻게 나이트케어를 그 진정 루틴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피부 컨디션을 개선할 때 쓰는 루틴이에요 저는 항상 스킨케어 루틴을 여러 가지 갖고 있거든요 먼저 제가 세안을 하고 온 상태인데요 아침에 세안은 원래 약산성으로 하고 밤에 세안도 약산성으로 해요 약산성 클렌저들을 이용해서 제가 클렌징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나이트케어는 보통 화장을 지울 때가 많잖아요. 메이크업 지울 때는 아무리 제가 여드름 피부였어도 꼭 클렌징 오일을 사용했어요. 유분을 좀 벗겨내게 그리고 화장 모공성 노폐물들이 사실 클렌징 워터로는 지워내기 한없이 부족해서 오일이 꼼꼼하게 지워내기가 정말 좋습니다. 피부를 벗겨주면 피부 노폐물이 여드름 자극 없이 잘 벗겨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세안은 무조건 약산성 클렌징 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약산성 클렌징 워터 클렌징 젤을 이용을 해요. 왜냐면 우리의 피부는 약산성으로 유지를 한대요. 원래 건강한 피부의 산도 도가 5.5인데 이게 우리가 막 메이크업을 하고 지내다 보고 막 그냥 생활하다 보면 피부 수치가 점점 올라가면서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돼요. 알칼리성으로 변한 피부는 장벽 손상이 이루어지기도 쉽고 그리고 피부가 손상을 되게 쉽게 받아내요. 그리고 그냥 피부가 상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알칼리성이 된 피부에서 아무리 스킨케어를 해봤자 이미 손상된 피부가 그냥 다 벗겨지기도 쉽고 이렇게 스크래치 나기도 쉬운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항상 우리는 피부의 산도를 건강하게 맞춰놔야 돼요. 그래서 약산성 클렌징 겔을 이용을 하면 알칼리성으로 변했던 피부가 약산성으로 맞춰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 피부의 건강함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꼭 약산성 클렌징 폼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2차 세안이 끝난 후에는 요즘은 이렇게 파우더 워시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효소 파우더 워시를 사용해서 제가 각질 제거를 하는데 푹 빠져있어요. 물론 뭐 물리적인 각질 제거를 할 때도 있지만 요즘은 요 파우더 워시들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쓰면은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도 좀 말끔하게
정리된 느낌이고 피부결도 깔끔해진 느낌이에요. 자 이제 제가 토너를 사용을 할게요. 더마픽스의 시카콜라겐 부스트업 토너고요. 토너 패드에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흡토 느낌으로 이렇게 토너팩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순하게 수분 공급을 해줄 수 있는 토너를 사용해서 1차로 화장솜에 충분히 묻혀가지고 토너팩을 이렇게 해주면 화장솜을 이렇게 닥터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1차 수분 공급을 할 수 있는 느낌이에요. 사실 이렇게 화장솜이 얼굴에 닿으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피부 손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다 긁혀요, 화장솜에. 그래서 제 깨끗한 손을 이용해서 흡토해준 다음에 피부 결대로 닦아주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토너로 이렇게 토너팩을 해주면 피부 진정도 샥 되고 피부 속은 또 콜라겐으로 탄력과 이렇게 수분 공급이 잘 채워지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세럼을 사용을 할 건데 이거는 더마픽스의 시카콜라겐 세럼이고요. 산뜻하고 부드러운 제형이에요. 되게 가벼우면서도 얼굴에 올리면 수분감이 전혀 가볍진 않더라고요. 묵직한 수분감이 착 느껴지는 세럼이에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벼운 사용감인데 막상 바르면은 보습감이 아주 짠짠하게 느껴지는 그런 제품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알았는데 시카가 콜라겐 합성을 돕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모르셨죠? 뷰티유튜브 하면서 스킨케어 공부하다 보면은 참 알게 되는 사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세럼을 이렇게 바르실 때는요 한 번씩 흡수해가면서 피부가 잘 머금을 수 있도록 최대한 손가락 끝을 사용해서 흡수를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스킨케어 단계로 넘어갈 때 피부에 너무 스킨케어가 흥건한 상태로 다음 스킨케어를 올려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스킨케어를 다 머금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흡수를 시키고 그 다음 스킨케어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세럼이나 앰플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아까 유수분 밸런스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잖아요. 피부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될 때는 솔직히 유수분 밸런스가 큰 차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수분 밸런스가 망가지면 피부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세라마이드 성분의 크림을 엄청 건조할 시에 한 번 더 덧발라 주거든요. 살짝 얇게 세라마이드 성분의 크림 같은 거를 덧발라 주는 편이에요. 여기까지만 해줘도 아주 피부가 매끈한데요. 바로 다음에 아주 제가 좋아하는 시카콜라겐 크림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수분감이 정말 꽉 찬 크림이거든요. 유분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크림이에요. 유수분 밸런스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 지성분들이나 지복합성 피부분들이 사용하면 되게 좋을 크림이에요. 이 크림은 정말 수면팩 같아요. 수면팩. 그래서 사실 피부 진짜 컨디션 안 좋을 때 오늘도 이렇게 나비존에 여드름이 나서 제가 패치를 붙이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날에 두껍게 바르고 자는 편이에요. 두껍게 발라도 전혀 피부가 답답한 느낌이 안 드는 크림이에요. 이게 논코메도 제닉 크림이거든요. 논코메도 제닉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드름 피부가 스킨케어를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인데 논코메도 제닉이 뭐냐면 모공을 막지 않는 화장품인 거죠. 그걸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사용감도 그렇고 유분으로 인해서 나는 트러블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크림이 시카콜라겐 크림이다 보니까 괜히 이렇게 듬뿍듬뿍 올리고 잠자고 일어나면 뭐 약간 피부가 더 어려진 느낌? 괜히 콜라겐 때문에 좀 어려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걸 설명을 안 해드린 게 있는데 콜라겐이 피부에 흡수되긴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더마픽스 브랜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콜라겐의 진심인 브랜드잖아요. 이 브랜드가 세계 3대 콜라겐 기업인 이태리의 이탈 젤라틴사 그 회사와 독점 계약으로 그냥 콜라겐이 아니라 모공 크기에 9억 9,700만분의 1, 그만큼 이자를 아주 쪼갠 콜라겐을 넣었다고 해요. 그러면 콜라겐이 피부에 들어가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콜라겐은 안 믿는데 이 더마픽스 이 브랜드 그 얘기 듣고 나서는 여기 콜라겐은 내 얼굴에 들어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광고통에서 이렇게 추천을 안 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제가.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한 일주일에 2회? 3회? 정도는 레티놀 성분이 들어가 있는 비타민 A 크림을 사용하곤 해요. 레티놀 성분이 시카 성분이랑 그렇게 궁합이 아주 그냥 찰떡궁합이래요. 최수종님과 하이라님처럼 그렇게 궁합이 찰떡궁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카 성분 함유된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는 꼭 이렇게 레티놀 크림을 사용했을 때 피부 개선을 확실히 더 해줄 수 있고 주름 개선, 피부 탄력 개선에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기 전에 이걸 사용하고 나서는 꼭 이렇게 자기 전에 레티놀 크림도 사용하는 편입니다. 대신 아침에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극적일 수 있어서 최대한 순한 제품으로 후기를 많이 알아보시고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드름에 이렇게 스팟 제품 같은 거 사용하거나 아니면 패치 같은 거 붙이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피부 컨디션이 그냥 샤악 가라앉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개선 루틴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병풀 성분을 진짜 한 7년 동안 사용해온 사람이라서 아주 좋은 병풀 성분의 제품 만나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피부 개선에 좋은 제품들이니까 특히 이 크림은 저 믿고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 피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린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